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부식과 녹의 차이점과 더 나아가서 마모, 침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우선 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마모란 두 개 이상의 표면 간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표면이 깎이거나 닳아서 제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마모 종류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모두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며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표현과 매칭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엔 각각의 마모에 대한 결과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그라인더와 같은 절삭에 의한 마모는 긁히거나 패인 자국이 대표적이며 표면간 윤활유 부족으로 응착에 의해 얇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금속이 부식에 의해 녹이 발생되는 현상, 반복적인 운동에 의한 표면 피로와 미세한 진동에 의한 균열과 공식 현상, 마지막으로 해변가의 돌이 가장 대표적이죠. 유체의 충격에 의한 침식으로 깎이거나 부서지는 현상입니다. 이번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식과 녹,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의 개념을 한번 보시죠. 부식은 전기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금속의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녹이 되는 거죠. 금속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물은 피막과 코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내식성을 향상시켜주는 산화크롬이라는 산화물은 녹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하면 녹이라고 하는 산화철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커로전, 부식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러스트, 녹이 되므로 부식은 녹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브레이전, 절삭과 커로전, 부식, 마지막으로 이로전, 침식, 이 모두를 포함하는 대개념이 웨어라고 하는 마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막상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혼동되는 개념이었지만 이젠 커로전과 러스트의 차이점과 어브레이전, 이로전, 웨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